안녕하세요, 가드농입니다. 텃밭, 김장 배추 잘 크고들 있죠? 저도 잘 크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장 배추를 두 줄로 심었잖아요. 두 줄로 심고 가운데 고랑을 파서 물을 저끝에서 물과 추비를 한꺼번에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살충제하고 그다음에 무름병약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충제랑 무름병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줄 때가 10월 5일이에요. 지금 현재 약주는 날짜가 10월 5일이고요. 지금 이제는 10월 12일이에요. 이 영상은 10월 12일인데 지금 좀 있으면요 가운데 제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좀 있으면 가운데도 붙을 것 같아요. 잎이 너무 커가지고 해서 물과 추비 한꺼번에 주는 방법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름병약이랑 그다음에 지금은 진드물약을 섞었어요. 처음에는 무름병약이랑 살충제를 섞어서 한번 주고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은 무름병약이랑 그다음에 진드물약을 섞어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물약을 줄때 위에도 이렇게 한번 뿌리시지만 그 옆에 밑에 있잖아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같이 진드물약을 뿌려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진드물이 밑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 티스푼 한 스푼 네, 작은 티스푼 한 스푼 정도로 손바닥에 덜어서요. 배추잎을 들추게 되면은 밑에 부분이 흙과 배추 꼬리가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붙는 부분에 저런 식으로 뿌려주시게 되면은 사실 진딧물이 날아오는 진딧물도 있지만 사실 거의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저건 약을 뿌리시게 되면은 땅에서 얘들이 못 올라와요. 올라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한번 방제를 하게 되면 아마 배추 수확할 때까지 진딧물약을 안 치셔도 돼요. 근데 결과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런 배추잎에 진딧물이 한 마리 두 마리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늦어요. 왜냐면은 진딧물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배추 속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요. 왜냐? 추워서 이제 안 나와요. 계속 그 속에서 번식을 하게 돼요. 번식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할 때쯤 되면 배추가 껌해요. 제가 몇년 전에 한번 배추 농사를 잘 지었었는데 이런 저희 집사람이랑 들떠가지고 칼로다 반을 한번 딱 잘라봤더니 배추가 껌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진딧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배추 밑에다 이렇게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려요. 약을 한번 쫙 뿌리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뿌리시면 2, 3개월 동안 진딧물 없어요. 그리고 진딧물이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대신 저는 조금 많이, 저는 뭐 얼마 안 심었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심으신 분들은 약을 물에 타서 방제를 해야죠. 그렇게 방제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많이 심지 않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방제를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많이 심으신 분들은 물에다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딧물약을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름병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가봤더니 밭 여기저기 저희 밭뿐만이 아니라 이웃집 밭도 무름병이 걸려서 배추 뭐한 포기 뽑아버렸다 아니면 뭐두 포기 뽑아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름병 약도 지금 또 같이 한번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지를 해서 수확하기 한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한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은 치지 마시고 이렇게 잘 관리하셨다가 수확해서 김장배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전까지만 약을 최소한 치시고, 그다음에는 뭐 약을 안 치면 좋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텃밭을 해보고 농사를 조금 해봤지만요, 사실 약안 치고는 하기 쉽진 않아요. 최소한 조금 쳐서 방지를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배춧값 많이 비싼데 배추 농사 잘 지으셔서 이번 김장 때 맛있는 김장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도링이었습니다.